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스노클링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숲으로 옮겨가지고 에어컨 없는 방에서 조금 선풍기만 좀 듣기 잤더면 아무 어제보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숙소가 좀 너무 시끄러워요. 마치 도로변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도로변에다가 며느리 하나 깔아놓고 사는 기분이에요. 그냥 방음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거의 뭐 새벽 2시까지도 뭐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여기도 뭐 폭주족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조그만 애들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어제 염소, 귀엽다. 귀여워서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Hello. 우는 소리도 귀엽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6일을 지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벌써 돈을 다 내가지고. 근데 뭐 한가지 몇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주방도 뭐 전에 숙소보다는 조금 낫고. 그 다음에 방이 좀 작아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저께도 뭐 얘기 좀 하고 뭐 했는데 친해지기도 좁아서 친해지기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여기 길이 갈리길이라서 아무래도 이길 같은데요. 정확한 길은 모르겠어요. 일단 휴대폰 꺼내기가 방수표에 넣어놔가지고 너무 귀찮아서 한번 가볼게요. 구열접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속 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데로 지나가면 비치가 저쪽에 보이네요. 길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드디어 바다로 왔습니다. 여기 꼬마도 놀고 있고 오늘도 썰물이라 가지고 고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상어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썰물이라 가지고 날씨가 조금 흐리고 어젯밤에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가 막 우상상 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심하게 썰물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배가 거의 뭐 여기 보시면 배가 거의 뭐 5m 앞에 있는데 안에 바닷속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쪽에 개들이 또 반상회를 하고 계시고 아침에 시원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있네. 안녕 뭐뭐아. 이게는 조금 깨끗한데 그래도. Hello. 작은 개는 이런 게 처음 보는데. 준다이브 쪽을 지나서 오늘은 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입술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장거리 장기간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급에 있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힘들어요. 체력도 엄청 좋아야 되고 이거 뭐 매일같이 스노클링 하려고 하면 집에서는 보통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는 쉬는데 여기는 또 그래서
쉬고 할 때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피치 쪽에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그렇고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또 스노클링 안 하고 뭐 하면 치우산네. 고프로 동영상 촬영. 보통 때는 걔가 안 나와 있었는데 오늘 뭐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엄청 치우산네. 아우 시끄러 죽겠다. 귀가 아프다. 거기까지만 가서 아 저 앞에 배 있는 쪽으로 입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 지금 썰물이 지금 엄청나요. 지금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본 광경인데 거의 이쪽 상호 해변 쪽 해변 길이보다 더 길게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도 지금 아침에 이런 시간인데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저기서 뭘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볼만하네요. 이것도 저는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 좀 오늘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사실 별로 안 되네. 이제 며칠 봤더만 Thank you.
사람들이 막 상호를 밟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다가 사람은 금방 무너지겠어. 심지어는 가이드가 막 솔선수 보면서 막 산호를 밟고 있네. 오늘 그래도 커보기를 못 봤고 저거는 라이언피쉬 새끼는 한 마리 봤는데 파도가 세네 여기서 보니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저거 같아요. 여기 현지 주민들 같은데 문화의식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맞아, 고기 한 마리가 반겨주네. 이게 가 여기 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같은데. 오늘은 해가 안 떠서 그런지 좀 추워요. 오늘 날씨가 보통 때보다 좀 추운 것 같아요. 여기 또 동네 주민 애들도 열심히 뛰어놀고 있네. 여기 근데 좀 미끄럽던데. 한국도 예전에는 저렇게 뛰어놀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버려. 저기 또 외국인들 한 걸음이 스쿠버 다이빙하러 들어가네. 아, okay, thank you. And by the way, this is your case. Yes. The R one is for your room. Yeah. And this one for the main door. 아, yeah. Thank you. 일단 숙소로 왔는데 방은 그냥 이렇게 후지게 생겼고 분명히 제가 사이트에서 호스텔월드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봤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에어컨은 6인실에만 있다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샤워실인데 인원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 될란가 모르겠네. 최대한 사람들 안 붐비는 시간에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간단하게 이제 티라든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오토바이 밖에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날 것 같고 앞으로 이 도로변에 숙소는 안 잡는 걸로. 그리고 지금 배고파서 지금 망고 하나 깎아 먹고 있는데 여기 아까 오면서 이동하면서 고프로 전면 액정에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물속에서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또 스트레스 받네. 지금 숙소에서 조식을 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예약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조식이 어떻게 나오지 궁금한데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도착하고 있는데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완전 푸지진 않아요. 가게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조식은 예상했던 대로 계란하고 뭐 토스트 그런 건데 저는 그냥 와플인가 있어가지고 와플이랑 계란 이렇게 시켰어요. 이제 나오면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예요, 커피. 소금이랑 여기는 설탕하고 이러죠. 프림 대신 뒤에 투어하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러 가요. 식당에서도 버스를 탈 수 있나봐요. 안녕하세요. 아,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커피랑 물도 한잔 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밖에 가격도 적혀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거의 200페소 정도 되는 가격인데 숙소 가격이 거의 한 70%가 아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가격이 결코 싼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몇 번에 말했지만 계란이 되게 맛있어요. 여기 닭을 막 키우는 집이 많아서 아마 유기농 계란인 것 같아요. 계란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조식 가격이 이래요. 200부터 300까지 그 가격이 이렇고 분위기는 이렇고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숙소가 엄청 후진데 조식 때문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곳은 장기 렌트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뭐 시설도 그럭저럭 뭐. Hello. 여기 염소도 많고 저기 애들이 밥 먹고 있네. 애들이 나무 줍고 있네. Hello. 아, 여기 길을 못 찾겠네. 바다로 접근하는 길을. 접근로를 찾았는데 여기가 배 만드는 데가 있던 거기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봐야 알겠는데 저쪽에 바다가 좀 보이네요. 아,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상당히 많이 왔네. 저쪽에 그 튀어나온 구조물 보이는 거기 급하고 와 다음부터 일로 안 와야 되겠어. 너무 멀리 왔다. 저까지 제법 좀 걸어가야 되겠네. 비치까지. Hello. 오늘은 염소들이 뭐 보통 때보다 훨씬 많네. 아, 얘들은 다른 염소구나. 새끼 두 마리 하고 못 보던 애들이야. 아, 어, 염소들이 되게 이뻐. 여기는 염소들이 마치 사냥 같은 느낌의 염소. 지금 이제 한악사마 비치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멀리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후에 한 3시까지 그냥 쉬었다가 숙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망고 키로에 150원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망고하고 오늘은 망고하고 계란하고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여기 쓰레기가 태풍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몸 상태가 좀 괜찮으니까 쓰레기를 좀 줄 것 같게요. 오늘도 매일같이 조금씩만 치워도 다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바위에 막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보면 이게 워낙 바위가 산호바위라서 날카로워가지고
쓰레기를 꽤 많이 주웠는데 너무 천이 젖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늘 밑에 아 저쪽에도 간간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선호군이 하시는 분도 아주 세 분 보이긴 한데 바다 쪽에 여기서 경치 좀 보고 오후 3시 정도까지 쉬었다가 3시, 4시 한 5시간 정도 여기서 앉아있다가 바다 소리 들으면서 힐링 좀 하고 아 또 드디어 또 숙소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어저께도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쉬면서 조금 돌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운동을 조금 정성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